일본 사무라이들이 불의 침공에 대처하여 우리 민인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만 같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1단계에서 우리 군대와 이민은 적들이 불의 침공과 봉건 중부의 부패 무능성으로 하여 일시 조국 땅의 많은 부분을 유린당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완강한 투쟁으로 적들이 침공을 좌절시키고 바다에서 연속적인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적들이 수륙병진이 전략적 기도를 파탄시켰으며 도처에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었습니다. 아무로 학살 못지않게 악착하게 감행된 것이 조선 사람에 대한 인간 사냥 납치입니다. 임진 전쟁을 일본 사람들 자신이 인신매매 전쟁, 납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습니다. 당시 수십만의 잠정 노력을 군사로 징발했던 일본은 동오 및 광산 둥지에서의 노동력의 결핍을 크게 느낀 데로부터 이것을 미끄러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임진 조국 전쟁을 도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군민의 희생적이고 영웅조 투쟁에 의하여 조선 전선에서 자기의 기본 무력을 섬멸당함으로써 자기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인민들에게조차 자기들의 남편과 아들, 오빠들을 낯선 이웃 땅에서 무주공으로 만든 살인자로 대를 이어 지탄받게 되었습니다. 여사는 다른 민족,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을 줄이기는 자들은 수치스러운 잔폐와 쓰디쓴 좌절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이 엄중한 것은 교과서들에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전쟁에서 감행한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국리욕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진전쟁은 중세 일본이 우리 민에게 커다란 재난과 불행을 들씌운 살륙적이고 약탈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본이 임진전쟁에서 학살한 조선 사람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